미국 텍사스 공화당 의원이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독점적 권한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7일 텍사스 루이 고머트 하원 의원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리 워드를 포함한 애리조나주 전체 공화당 선거인단도 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9일 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1월 6일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예정입니다. 1887년 제정된 선거인 개수법에 따라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겉으로는 펜스 부통령에 대한 소송이지만 속 내용은 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1887년 선거인 개수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해당 법을 폐지함으로써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에 셀표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경합주 고머트는 펜스가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에 투표한 공화당 선거인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12조가 해당 권한을 부여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을 나타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사기라고 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11월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 사기 및 불일치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